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큰 힌트. 일봉 차트. 주봉은요 의미가 없어요. 주봉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매매하는 요 형태가요, 매매하는 형태가 일주일 동안 길게 들고 가는 매매 형태여야지만 주봉 차트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한테 당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올라가니 떨어지니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올라갈까 오늘 떨어질까를 누가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60분 봉? 60분 봉은 60분 봉 동안의 흐름상 앞으로 60분이 올라갈까 60분이 떨어질까 요걸 볼 때 쓰는 거고요. 30분 봉은 30분 봉 자체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고요. 일봉이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에서도 똑같아요. 자, 마포대교예요. 마포대교라고 볼게요. 자, 마포대교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 지금 마포대교에서 미국 애들하고 중국 애들하고 서로 싸운대요. 여기서 5분 동안 정말 접전이 있었대요. 정말 5분 동안 접전을 한 거야. 서로 싸우겠죠. 죽어라 죽어라 했을 거라고요. 미국 애들이 이겼어. 그래서 마포대교를 탈환했대. 그쵸? 이거는 5분 동안의 작은 흐름인 것 뿐인 거예요. 5분 동안의 작은 흐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승자가 누구였느냐, 오늘 위너는 누군가, 오늘 누가 이겼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분석을 먼저 해내셔야 되고, 일봉 차트 상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구간들, 뭐 올림픽 대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올림픽 대교에 싸웠대요. 그러면 오늘 전장 어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올림픽 대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누가 이겼냐가 중요할 거잖아요. 5분 전에는 누가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봉 차트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중요한 애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요 개념만 좀 알고 계세요.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찾아냈으면 이걸 분봉 차트에 적용을 시키는 게 관건인데, 요게 관건이에요. 오늘 내가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일봉 차트를 분석해서 분봉상으로 중요한 지지 저항을 찾아내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매매하는 게 진짜 어렵지 않고, 요것만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냥 제 표현인데 족보 하나 들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봐봅시다. 기존에 있던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부터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요 부분에서 요기 전장을 한번 볼게요.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쵸? 서로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락세 이후에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서 매수 세력이 이길 거냐, 중국 놈들이 이길 거냐, 미국 놈들이 이길 거냐, 시장을 뚜껑 열어봐야겠죠. 요런 식으로 내가 봉을 찾았다고 볼게요. 중요한 선들을 요런 식으로 찾았다고 볼게요. 자, 요렇게 찾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실제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계세요. 내가 찾아낸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은 높은 확률로 분봉 차트를 보면 근처에 지지와 저항이 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길쭉한 패턴을 만들었을 것이다. 아주 높은 확률로. 오늘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분봉 차트를 봐볼게요. 오늘 건 그래도 좀 쉬웠죠? 아까 우리가 9시 반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 요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오늘의 패턴이 얘가 길게 요런 식으로 빼고 있었죠? 요렇게 긴 패턴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찾아냈으면 이걸 분봉 차트에 적용시키는 게 관건인데, 그렇담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찾아낸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은 높은 확률로 분봉 차트를 보면 근처에 지지와 저항이 있다. 근처에 있다. 요렇게.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야 되냐면 얘죠. 얘는 정확한 지지죠. 자, 이제 앞으로 중요한 지지 저항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중요한 저항이 어디가 될까? 여기서 어디가 될까요? 중요한 거. 요 라인이 될 거라고요. 가장 많이 치열하게 싸웠던 곳. 여기네요. 그쵸? 아까 우리 미국 기억나요? 미국, 중국? 싸우다가. 어디가 가장 치열했어요? 여기죠. 요거. 아까 그림이랑 똑같네요. 요 분홍선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에요. 여기를 그리면 돼요. 여기를. 요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저항 때 여기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봐봐요. 돌파가 되고 나서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지지를 받았는데 깨지니까 또 여기서 저항을 요런 식으로 받아주고 돌파하니까 또 지지를 요런 식으로 받아줘요. 한마디로 여기가 가장 치열했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잡아요. 어떤 식으로 잡으냐면, 자,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파란색이 이렇게 나왔어. 그쵸,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봐봐요. 어디가 치열해 보여요? 여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어? 여기네. 여기랑 여기. 요 구간이 가장 치열했던 구간이에요. 그쵸, 보시면 싸웠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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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웠다가 또 싸우고, 깨지니까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이렇게. 요게 조금 팁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팁을 드릴게요.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찾는 팁.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중요한 애들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팁은 뭐냐면, 가장 많이 지지하고 저항을 받았던 곳이 팁입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봐봐요. 여기 어때요?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지지가 가장 많이 받은 걸로 보여지는 곳, 혹시 이렇게 캐치가 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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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요 큰 패턴을 가지고, 보통 요런 큰 패턴이 있으면요, 어디가 되냐면 보통 중간 부분부터 눈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중간 부분부터, 중간 부분부터 눈으로 지켜보시면 되는데, 이 큰 패턴의 중간이 어디죠? 여기라고요. 그쵸, 중간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중간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중간 부분보다도 지금 차트가 만약에 밑에 있다면, 차트가 밑에 있으면 가장 최근, 가장 빨리 닿을 것 같은 곳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닿을 것 같은 곳. 그래서 여기 노란색이 아니고 요 밑에 부분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되게 막 어렵게 찾으실 필요가 없는 게, 지지들만 먼저, 지지들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지지부터, 지지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곳, 보통 요런 식으로 있어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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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런데 지지. 요렇게 저항대 찾는 팁이에요. 저항대를 찾으실 때, 중요한 저항을 찾으실 때, 찾을 때는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구간을 찾는다구요. 중요한 지지를 찾을 때는 저항을 가장 많이 받은 구간에 선을 그려본다. 자, 반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까는 얘였지만,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패턴이 요렇게까지만 내가 그렸어요, 그쵸? 여기까지 와 있다고 볼게요. 아, 요 정도까지라고 보자. 요렇게 있고, 차트가 현재 여기서 놀고 있다라고 볼게요. 차트가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깔짝깔짝 놀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요때는 뭘 찾으셔야 되냐면, 지지를 많이 받았던 곳을 찾아보시는 게 아니고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얘 같은데? 보이시나요 혹시? 차트가 요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면, 중요한 지지 구간은 어딜까?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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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오케이? 저항, 저항. 요렇게 몇 번을 받은 거야. 반대로 차트가 밑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있다면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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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당연히 얘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쵸? 근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러면 중요한 분기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볼게요. 밑에 있을 때는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을 보는 거예요. 얘 같은데? 그쵸? 얘 위로는 어디가 있을까? 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 좀 낮춰야겠다. 이렇게. 혹시 요거 구별되시나요, 혹시? 그나마 좀 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중요한 저항대를 찾을 때에는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구간에 선을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가장 여기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봤는데 많이 받았는지, 기존의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눈으로. 일단 얘, 오케이 얘, 오케이 얘, 얘 얘. 그 위로는 어디가 있을까? 얘 같은데? 이렇게. 가장 치열했던 구간이네. 요거는 저항을 많이 받았던 곳. 왜 제가 이 노란색을 지금 체크를 안 했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이 노란색 아래 요 구간도 중요한 구간이 맞아요. 요런 구간이랑 요런 구간도 중요한 애가 맞거든요. 중요한 애들이 많은데 얘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부터 뚫어야죠, 그쵸? 얘 뚫고 얘 뚫어야지 그 다음부터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를 뚫어내야겠죠. 근데 얘는 먼 나라 이웃나라 이긴 거고, 일단은 가장 먼저 얘가 선행해야 될 거, 얘부터 뚫어줘야겠죠. 그러면 중요한 분기점을 제가 항상 잡을 때 저도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하고 디테일하게 잡아보는 거예요. 디테일한 작업을 잡아볼 건데 그거는 다시 좀만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런 개념이고 이게 되셨죠. 차트가 밑에 있을 때에는 지지를 많이 받은 구간에다가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 반대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요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면, 차트가 뭐 여기서 놀고 있다면, 현재 여기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다면 저항을 많이 받았던 선들을 찾는 거예요. 저항 많이 받았던 구간. 그러면 요런 구간이 나오겠죠. 선을 그려봤더니 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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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또 밑에 봤더니 요런 라인들, 또 저항을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쵸? 요런 라인. 아, 여기까지 봐야겠다. 요렇게
네, 차트의 현재 시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차트가 위에 있으면은 차트가 위쪽에 있으면 기존에 저항 많이 받았던 구간들을 찾으면 되고요. 차트가 밑에 있다면은 왼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던 곳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차트가 밑에 있다면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곳. 반대로 차트가 이렇게 위에 있다면은 이렇게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 이런 곳.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위냐 아래냐 현재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중요한 분기점 찾아내시는 게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